의학서적 9권이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뭐 그렇다면 이 의학서적과 관련된 인물이겠죠? 오늘 왕과 한의학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의학서적을 많이 본 왕이 주인공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죠. 저희가 태종 나오고 세종 나왔기 때문에 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요? 의학서적의 저자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기역군주로 꼽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 22대 임금 정조입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했죠, 제가 정조를. 아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정조라고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 정조군요. 네, 네, 네. 근데 의학서적을 많이 보신 게 아니라 직접. 그렇죠. 저자를 하셨죠. 네. 그럼 이게 거의 어의 수준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정조가 그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의학자로 경제에 이르기 위해서 이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자, 이 책들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동의보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 맞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전문가 보기에도 내용이 어렵고 너무 방대하고 좀 번잡해요.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중에서 동의보감 중에서 어려운 병문들을 쉽게 정리를 해요. 네. 그거를 그다음에 한의학의 핵심이 맥이거든요. 맥결을 해가지고 수민묘전이라 해서 백성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묘한 책이다. 그래서 이 네 권을 만들고 또 그것도 네 권도 엄청난 책인데요. 네. 속편으로 또 탕액 있잖아요. 네. 지방이 어떻다, 방제에 대한 그다음 치료법 또 다섯 권을 만들어요. 그 세계사에서 아마 전무후무한 군주가 직접 저술한 의학서 9권이라는 진짜 대단한 임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없죠. 정조가 대단한 게 의서를 편찬한 것뿐만 아니라 셀프 처방까지 합니다. 병이 본인이 불편한 게 있으면 의들을 불러 모아서 처방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 처방은 어떻고 저 처방은 어떠느냐 이렇게 해서 토론한 다음에 그럼 나한테는 이 약이 맞겠다 하고 자신이 복용할 탕약을 직접 처방까지 하고요. 또 침 놓는 부위까지 여기 놓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어명을 해서 시침을 그래. 하도록 했죠. 아니 역시 세계사 역사 공부하셨잖아요. 역사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의서 이런 거 만든 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본 왕, 정말 자신의 건강, 백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진 왕들은 많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직접 의서를 편찬했다라는 거는 사실 저는 지금은 뭐 기억나는 왕은 없습니다. 유럽의 왕들이 사실은 상당히 무식합니다. 글을 못 쓰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그런 일은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의서들 같은 걸 잘 쓸 리가 없는 거죠. 아, 밑을 시키거나. 예, 그렇죠. 사실 유럽 문화는 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그 해결책 같은 걸 좀 성경에서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우리 정조처럼 동의보감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백성들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직접 의서를 편찬하겠다. 굉장히 로맨틱한 왕 아닌가요? 글쎄요. 뭐 로맨틱한 다는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정조는 이제 그 죽기 직전에도 굉장히 이제 그 종기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백성들의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빨리 그 관련된 이제 문서들을 가져오라고 할 정도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맨틱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그런 구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아영 씨가 갑자기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네, 지금 정조의 그 마음에 지금 급 사랑에 빠지신 거죠? 취향 정교.